문명이 시작된 이래 성역의 역사에서 마법 연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칼데움의 웅장한 이샤리 성소에서는 전 세계에서 마법을 좋아하여 모인 학생들에게 학구열 넘치는 마법 학자들이 오래도록 연구한 학문을 전수합니다. 성소 마법 학자들의 지도하에 능력을 연마하던 천재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데다 금단의 마법을 연구하길 원했던 소녀는 이샤리 교사들의 눈밖에 났습니다. 소녀는 스스로 마법사라 부르며 지식을 조차 모험하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세상에 나섰습니다. 이 젊은 반항아는 성역에 꿈틀거리는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믿습니다.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마법사는 다양한 마법에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폭넓은 지식으로 현실의 구조를 바꾸고 시간과 공간, 비전 에너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마법사가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은 끊임없이 샘솟는 에너지인 비전력에 기반합니다. 이 힘은 빠른 속도로 재생되지만 힘이 다하기 전에 마법을 연이어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법사는 비전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맛이 어때? 전투 시 마법사는 적 전체에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눈보라 주문으로 넓은 지역에 뾰족한 얼음 조각을 쏟아붓거나 순수한 힘으로 이루어진 파열 광선을 내뿜어 닿는 적을 모조리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마법사가 비전력을 모두 소진해버리면 적에게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시공을 일그러뜨려 적을 피하거나 순간이동으로 적의 공격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방어를 포기하고 끝없는 비전력을 가진 강력한 마인으로 변신하여 악마를 소탕하는 전법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덤이나 파놓지 그래? 마법사가 건방지긴 하나 그 힘만은 놀랄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전통 마법학자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적에 맞서 아슬아슬한 마법을 다룰 만한 솜씨와 총명함이 있는 분이라면 마법사의 길을 걷는 것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날 막을 순 없지.